집에 있었네? 아니, 누나가 왜 자꾸 여기 들락거려요? 너 요새 좀잘 나간다고 나 갈시하는 거야? 내가 언제 갈시를 해? 놀다 가요? 제가 아주 요새 웃겨. 앉으세요. 아니, 왜 또 왔어? 누가 널 반가워한다고? 에이, 배우긴.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빌라를 가지고 싶어 온 거겠지? 꿈 깨셔? 너, 나 여기 있는 거 불었다간 아주 보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입 조심해. 저기 노래 좀 불러줘요. 아,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전 무반주엔 노래 안 불러요. 아이고, 뭐가 잘났다고 튕기길 튕겨? 오라버니,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 좋지. 그래, 박수.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야, 박수. 언니, 노래 진짜 잘한다. 저, 음반 취입해보는 거 어때? 뭐? 음반취? 그래. 언니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순 없잖아. 천사장님 약값이라도 되려면 돈을 벌어야지. 안 그래? 그래, 그야 그렇긴 하지. 요즘 트로트 노래가 대세인데 음반 취입 한번 해봐. 저, 우리 가게 단골 손님 중에 음반 회사 사장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줄게. 정말? 내 소싯적 꿈이 가수긴 했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까지? 얘기 좀 할까 해서 왔어요. 혹시 방해가 됐나? 아닙니다. 그쪽으로 앉으시죠. 백과솜씨에서 가구 명장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 들어 알죠? 네. 얘긴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차 대표 보기보다 참 못난 구석이 있는 사람이네. 차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나서서 뒷처리 해주는데, 가구 명장 맡겠다고 나서서 약속했던 사람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되겠어요? 장남기 같은 사람 앞세우고 대왕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날짜까지 앞당겨 허덕이게 하는 게 사모님께서 말하는 뒤처리인가요? 대왕건설 수주권 하나도 허덕이면서 겨우 납품하는 가구 업체가 가구 명장 인수하겠다고 나오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자네가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뭐야? 공개 매각에 있어서 어느 업체든 인수 의향을 밝히는 데는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구 명장 인수하는데 자신 있다 이거요? 차질 없이 입찰 참여할 거고 인수에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지금 그 말 자네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거야. 나중에 번복했다간 계약 파기로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참, 아영이 예복 맞출 생각인데 뭐 꼭 바쁘다면 약혼식 때 쟀던 예복 치수대로 새 디자인 의뢰해두지. 엄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회사까지 와서 차 대표를 닥달라고 그래? 그 사람 이런다고 나랑 결혼 안 해. 누가 결혼 얘기하러 왔대? 결혼도 결혼이지만 가구 명장 입찰 문제 상의하러 온 거야. 차 대표 나랑 결혼 안 해도 가구 명장 한다고 했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백일홍이 네 아빠 꼬드겨서 백과솜 씨 이름으로 가구 명장 입찰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 엄마 생각에 백과솜 씨가 대왕이랑 게임이나 된다고 생각해? 게임 상대는 아니어도 백일홍이 차 대표 구워 삶아서 가구 명장 입찰 포기하게 할 수도 있잖아. 차 대표 여기서 손 넣으면 엄마 혼자 가구 명장 못 찾아.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고. 혹시 백일홍 사장이 아니고 아빠가 가구 명장 찾고 싶으신 게 아니고? 네 아빠 할아버지랑 나랑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가구 명장 안 하겠다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네 아빠 백일홍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엄마 혼자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다니는데 철딱서니 없이 결혼 안 한다는 소리가 나와?
너 왜 이렇게 너 혼자만 생각해? 엄마의 말로 엄마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내 행복보단 늘 엄마가 원하는 돈이 먼저인 거잖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이 잘 되면 너도 밖에 나가서 당당하고 좋잖아. 진짜 지긋지긋해. 요즘 같아선 나도 할아버지처럼 차라리 어디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어? 아, 고객님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모델하우스 납품 기한일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예, 네, 뭐 주방 가구 쪽은 오늘 저녁쯤이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처럼 계속 2교대 밤샘 작업하면은 억지로 뭐 기한일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모두들 쉴 틈 없이 납품 기한일 맞추느라 애쓰시는 거 압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 한 고유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시고 며칠만 더 힘써주세요. 네. 예. 자, 그럼. 아니 그 장난기씨 말이야, 어? 총괄팀장실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기고? 이 기한일이 앞당기지면은 뭐 미리미리 기뜸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줬어야지. 이건 뭐 완전 연목이라고. 이거 뭐 작정하고 덤비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러게요. 좀 일찍 말해줬으면 진작부터 서둘렀을 텐데 조금 서운하네요. 아유 장난기 그 친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뿐이겠지. 저게 진짜 우리가 그 태왕 쪽에 크게 무슨 밉보인 짓이라도 했나? 아니 뭐 그럴 게 뭐 있나? 어? 열심히 가고 만든 죄밖에 없구만. 또 뭘 부풀려가지고 상상할랐고?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수상하잖아. 꼭 미운 사람한테 심술 부리는 거 같잖아. 안 그래? 나는 어마냥 네가 미워서 심술 부리고 싶어지니까 꼭 주둥이야. 단추라 콱 채워라.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나한테 댓글 걸어. 아, 저예요. 예, 공장장님. 여기 공장은 모델하우스 기한일까지 얼추 맞춰질 것 같아 전화했어요. 그쪽은 어때요? 많이 바쁘죠? 아, 예.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는데 자꾸 일이 생겨서 정신이 좀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실 쪽 좌식 테이블 제작은 기한 안에 마무리되겠어요? 당연히 맞춰야죠. 일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 요청해요. 여기 공장에서야 뭐 서로 돕고 일한다지만 그쪽에서는 일없이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요. 예. 이룡아! 야, 이룡아! 너 차 대표한테 얘기 들었어? 네 시어머니 어디 계시다고? 장난기 집에 계시대. 야, 진짜 니네 시엄마도 그 영감처럼 정신이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 하고 마는 데 중에 왜 하필 그 인간 말종집이냐고. 아니 여행 간다더니 그 영감님 모시고 도망가서 사람 애가장 태운 것도 모자라서 무슨 십부를 거기 가 있는 거냐고. 진봉아, 아무래도 나 어머니 모셔야 할 것 같아. 그래, 납치죄로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인간 집에 있다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겠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기 사랑아, 엄마랑 얘기 좀 해. 나? 안방으로 들어가자. 사랑이 너 할머니 계신 곳 알지? 어? 거기가 어디야? 얼른 엄마한테 얘기해봐. 저기 그게...